화장실 가는 게 힘들어. 소화 잘 되는 게 짜증나네. 아, 지사제를 먹어야 되나? 개 같네 진짜. 아. 그러니까 37년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차라리 뼈가 부러졌으면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 하면 안 되는 생각이긴 한데 기약 없이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지. 지금 현재까지는 염자고 여기서 이제 MRI 검사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인대가 오늘 컨텐츠 어떤 거 하십니까? 인대가 파열됐으면 수술해야 되니까 나중에 아예 그 인대 파열된 상태에서 계속 오랫동안 있으면은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고. 네. 오늘 컨텐츠요? 컨텐츠는 제가 봤을 때 아 모르겠네. 뭘 해야 될지. 제가 지금 뭐 좀 방송을 모르겠어요. 솔직히 약 기운 때문에 제가 예 뭐 길게는 못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그래도 오늘 뭐 방송 켰으니까 컨텐츠 한 두 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50개 먹튀 읽씨반에 읽을라 그랬어요. 씨발 새끼야, 네가 쓴 것도 아니잖아. 개새끼야. 그거 씨발 가만히 기다리면 알아서 50개 쏜 거 내가 얘기해주고 할 텐데 비웅신아. 별풍선 한 개가 지금 아쉬운 사람인데 이 새끼가. 토크온 어떠십니까? 예? 토크온이요? 아, 제가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겁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토크온 들어가면 말을 잘 못할 것 같아. 지금 솔직히 좀 약기운 때문에 오늘 토크온은 하지 말죠. 네, 토크온은 제가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뭐 이게 약기운이 약간 좀 졸린 건 아닌데 좀 그러니까 머리가 그러니까 좀 멍뜸 띵해진다 그래야 되나? 이게 진통제에 마약 성분 들었나 봐요. 기분이 좋거나 그러진 않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나 봐. 좀 느려요. 제가 지금. 예. 제가 둔하게 생겼어도 말은 진짜 빠르게 하잖아요. 아, 사람 알아먹게 얘기하는 편인데 오늘 좀 말이 많이 느립니다. 예,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말이 지금 많이 느린가요? 답답해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내가 그래도 좀 신경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편인데. 형님 편하신 대로 해주세요. 뭘 하셔도 좋아요. 아, 띵구 천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사이다 어서 와라. 사이다는 방금 들어온 거니 아니면은 나갔다 들어온 거니?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해보세요. 그게 말이 빠른 걸 테스트하는 거냐? 참으로다가 멍청하네. 바보 아니야?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 뭐 이 정도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이런 피해는 없이. 형님 기다리다 잠시 잠들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사이다 고맙다. 예, 300개. 아, 제가 진짜 여러분들도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제가 이제 10일 쉬면서 자는 시간도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이런 생활을 했었거든요. 예. 되게 뭐 방송 어차피 못하니까 잠을 진짜 많이 잤어요. 그리고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게 또 되더라고요. 막 새벽 6시에 일어나요. 9시에 자고 막 진짜 어린이처럼 그런 수면 패턴을 갖게 됐는데 그래도 방송을 항상 하던 시간이 11시다 보니까 11시에 다들 안 자시는군요.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올빼미 같은 생활을 계속 하시는지. 아이고, 우리 띵구 천사가. 형님, 퀵뷰 가능하신가요? 요. 퀵뷰 드릴게요. 예. 네. 아마 지금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야근하실 것 같아요. 뭐 이제 저녁에 일하시는 분들, 저녁부터 막 새벽까지 일하시는 뭐 야간 편의점 알바 혹은 뭐 운송업, 예, 약간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소리로만 듣고, 예, 잠깐 하면 핸드폰 한 번씩 쳐다봐주고 계속 운전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예. 아니 머리는 근데 진짜 잘라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미용실 가는 것도 아주 크게 마음 먹어야 될 일이라네. 이게 참 원래는 안 다쳤을 때 저기 할 걸 그랬네. 머리 자를 걸 그랬네. 그럴까 그냥 집에서 그냥 랄프한테 잘라달라 그럴까? 머리를 그러니까 이제 저 이렇게 상투 틀듯이 묶고 옆에랑 뒤에랑 라인 정리 이렇게 바리깡으로 한번 싹 밀어버리고 3mm로 그리고 머리 이렇게 올백 해갖고 나오면은 그게 바로 슬릭백 헤어스타일 아니에요? 예. 네. 맞죠? 사실 난 지금 스포츠 머리 하고 싶어. 맘 같아서는. 남친의 외모랑 닮아서 좋아졌어요. 큰 덩치. 제가 님 남자친구랑 닮았어요? 묘하게 기분이 이상하네. 나랑 닮았다는 사람이랑 사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 그래요. 제가 아마 님 남자친구보단 더 잘생겼을 것 같네요. 예. 아니 나 닮은 사람도 솔직히 다 못생겼거든요. 아! 잠깐만, 나 닮은 사람이 다 못생겼다는 거는 결론은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그런 건가? 맞네. 결국 그거는 내 문제였네. 네, 딜레마네. 아유 고맙습니다. 휠체어 리액션 만들면 재밌겠다고? 뭐 끼리끼리 하면서 막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휠체어로 막 윌리하고 한 바퀴 막 돌고 그런 리액션? 근데 그거 하다 자빠지면 어떡해요? 그거 나름대로 대형사고 같은데. 예. 맞아. 근데 휠체어 자체가 유쾌하게 쓰일 수 있는 물건이 절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니 내가 다쳤다.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나을 때까지는 발을 한 발을 못 쓰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장애를 얻었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거지만 내가 그냥 기분 좋아서 내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까 휠체어로 내가 이렇게 리액션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휠체어는 유쾌하게 쓰일 수 있는 그게 아닌 것 같긴 해. 내가 뭐 평생 불구다 뭐 그러면은 뭐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한 사람이 없겠지만 너는 잠깐 어쨌건 인대가 뭐 늘어났거나 인대가 파열됐거나 그냥 그 정도인데 휠체어 가지고 씨발 뭐 리액션하고 끼리끼리 가면서 그지랄하고 웃으면서 너가 그렇게 하면은 장애인들이 보기 좋겠냐 라고 할 수도 있고 안 좋게 보려면 어떻게든지 안 좋게 만들어가는 게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 분위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 괜히 했다가 긁어 부스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휠체어 리액션 같은 건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요? 그 무빙 마지막 화까지 나왔어요? 18, 19, 20 동시에 아, 나왔어요. 진짜? 오, 오늘 방송 끝나면 또볼게 생겨서 기분이 좋네. 많이 피곤하지, 너? 내가 오늘 랄프한테 잠 자지 말라 그러고 그냥 아싸리 나 방송 2시까지 정도 할 테니까 잠 자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랄프 존나 피곤할 것 같은데? 방송 끝나면 나중에 볼게요. 아이고, 우리 띵구천사는 풍선만 쏘고 형님 가네. 일찍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 고마워. 풍선만 쏘고 가니까 뭔가 좀 그러네. 좀 있으면 컨텐츠라도 할 텐데, 그거라도 보고 가지. 아무튼 뭐 유튜브 훈련상으로 보고 나머지는 예, 덩치 있는 남친. 아닌 남친 못 만날 땐요 코트님 너무 좋아요.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데 덩치 있는 남자 아니면 못 만날 것 같아요. 뭔가 약간 그 취향이 베어 같은 그 베어 취향이라 그러나? 덩치 있고 약간 좀 푸근한 사람 좋아하는 여자들? 네. 아니 근데 여자분들한테 궁금한 거는 솔직히 마른 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돼지가 낫지 않아요? 뼈다구보단 돼지가 낫지 않나요? 차라리 여러분들, 여자분들? 아, 왜냐면 내가 돼지라서, 뭐, 심적으로, 뭐,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돼지라서 돼지 올려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치 않나? 사람마다 다르죠. 아니, 내가 너한테 물어봤어? 아니, 내가 너한테 물어봤어? 아니요, 채팅창 내용을 그대로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잖아. 전달드린 거예요.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잖아. 왜 갑자기 여기서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잖아. 예. 너 지금 설마 멸치라고 발끈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뭐가 좋고 나쁘고가 어딨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여자분들? 돼지도 싫고 멸치도 싫어요. 적당한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선택권이 없다고요. 평범, 근육 이런 거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요. 멸치와 돼지 중에 사귀어야 된다면 그걸 묻는 거예요. 예. 아니 당연히 뭐야 평범한 게 좋죠. 저도 평범한 여자가 좋아요. 근데 이제 그냥 저분이 덩치 있는 남자 아니면은 만나기가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예. 뭐 사람마다 다른 게 당연히 정답이겠지만 그래도 평균치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돼지예요? 멸치만 아니면 된다고요? 그래요. 역시 돼지가 좋죠? 예, 맞아요. 돼지가 좋죠.
어접이 아니어도 멸치보단 돼지지라고. 네. 맞아요. 돼지가 낫죠. 네. 근데 저는 멸치가 더 좋아요, 여러분들, 여성분들. 네. 돼지는 곧 죽어도 싫어요. 웃기지 않나요? 역설적이죠. 여자는 그래도 남자 살찐 게 더 낫다고 하는데 남자는 곧 죽어도 차라리 마른 게 낫다고 하잖아요. 예. 네.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돼지라서 마른 여자가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남자한테도 선택권이 있다면 저는 뚱녀보다는 차라리 슬렌더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가슴이 적더라도 차라리. 예. 사실 전 뚱녀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도 많은 남자분들이 공감을 하는 거 보니까 뚱녀가 아마 연애 먹이사슬에 있어서 최하층인가 봐요. 물론 취향 중에 약간 좀 통통하고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분들 계시겠지만 통통이랑 뚱뚱은 엄연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예. 네. 그죠? 그러니까 뚱뚱한 여자는 결론적으로 연애를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는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 드는 게 성차별적인 발언 자체가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뚱뚱한 남자지만 뚱뚱한 여자로 안 태어난 게 차라리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한 번씩. 그러니까 내가 이 상태에서 그냥 성별이 여자였다. 오씨. 누가 날 만나줄까? 그 생각부터 들 것 같아. 그치, 인생 개빡세지. 그래놓고는 뚱녀라도 만나고 싶어하는 찐따남들이 대수라고, 대다수라고. 아니 근데 연애 시장 자체가 지금 너무 그 좀 비정상적이라서 아마 지금은 아니라도 곧 혹은 머지않아 좀 국제결혼 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우리나라 남자들이 결국은 국결에서 답을 찾지 않을까? 지금 연애 시장 자체가 너무 이상하니까. 예. 아, 뭐 일본 여자를 만나건 베트남 여자를 만나건 태국 여자를 만나건 뭔가 심상치 않아. 그런 그 기류가 남자들이, 한국 남자들이 국결하려고 하는 게 좀 그쪽으로도 좀 많이 쳐다보는 것 같아. 지금은 이제 아 이거 좋다 라는 어떤 확실한 답은 없지만 좀 그쪽으로도 한 번씩 관심을 갖는 것 같아. 뭐 한국 남자들이. 예. 아니 이건 한국 여자들을 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비가 너무 안 맞잖아. 예. 그래서 미국처럼 이렇게 다인종화 돼가고 다수민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나중에?
뭐 어쨌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비혼에다가 애도 안 낳고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애국하는 거지. 국결이라도 해가지고 애 낳는다는 거는 오히려 대한민국 입장에서 땡큐 아니야? 그리고 사실 뭐 베트남 여자를 만나건 필리핀 여자를 만나건 태국 여자를 만나건 좀 못 사는 동남아 여자를 만난다고 해도 그게 내 눈에만 이쁜 내 와이프면 상관없지 주변 시선이 뭐가 중요해. 매매혼이니 뭐니 하도 뭐 후려치기 하고 막 그래도 애초에 연애 그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 그 결혼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 결혼시장 안에 내가 던져졌을 때 도태남으로 남건 뭐 결혼도 못하고 있으면 도태남으로 손가락질 받건 차라리 그 편보다는 국결이라도 해가지고 내 눈에 이쁜 와이프 뭐 매매혼이니 뭐니 뭐 이렇게 싸잡아서 뭐 후려치기 당하더라도 내가 실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뭐 건강하게 가정 이루고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 아닌가? 진짜로 왜냐면은 약간 사람들이 편견이 있거든 지금 베트남 여자나 태국 여자나 필리핀 여자랑 그 결혼한 남자들 보면은 좀 약간 아 도태남이라서 저런 못 사는 여자 못 사는 나라에 사는 여자를 데리고 매매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저는 결혼 안 하는 게 제일 이득인 것 같긴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 결혼 안 하는 게 최고인 것 같긴 해. 이 얘기가 왜 했냐면은 진짜 국제결혼이 좀 뜨는 추세 같나봐. 나도 뭐 쇼츠라든지 이런 걸로 좀 많이 접하게 되더라고. 보니까 여기 직모 채널에 나왔어. 베트남 여자를 찾는 40대 남자들. 2018년에 국제결혼한 남자입니다. 아내는 2000년생입니다. 아들 하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 국적은 베트남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답변해드립니다. 부럽습니다. 결혼할 때 얼마 들었나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질문들이 많고 약간 이런 시선이 또 있어. 베트남 여자랑 결혼을 왜 하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돈과 조건만 따지는 한국 여자보다는 정신 똑바로 박힌 외국 여성이 훨씬 좋지요. 응원합니다. 꽃다운 20대 초중반에 연애 결혼하거나 돈 조건 안 보고 결혼하는 20대 후반 여자들이 많다고요? 여기서도 어쨌건 갈드컵이 열리네.
국제 결혼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야, 근데 진짜 남녀 갈등 미쳤네. 유튜브 댓글에 이거. 이거 뭐 국결 얘기 나오니까. 외국 여자의 장점, 언어적인 소통이 잘 안 됨. 아, 단점이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쨌건 나도 외국어가 늘고 와이프 입장에서도 한국말이 늘어서 결국은 소통이 될 수 있다. 네, 한국 여자와의 단점, 소통이 안 돼. 시간이 지나도 해결 불가능. 회사형 연봉으로 1억인데 월급 30만으로 올라서 좋아하더라. 연봉 1억인데 와이프한테 받는 그 용돈이 30만원으로 올라서 좋아하더라. 뭐 이런거. 서른 중반의 약사입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을 진행했는데요, 업체 통해서 아내를 처음 만났지만 5개월가량 교제하고 식은 7월 말에 치렀습니다. 비자 때문에 다음 달에 입국 하는데요, 와이프가 보고 싶어 죽겠네요. 약사 정도면 일본 여자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국적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와이프가 최고인데. 그치? 어디 가서 약사라고 안 하면 안 돼? 제가 원하는 여성상은 가정과 가족에 충실한 여성인데요, 요즘 가정과 가족에 충실한 여성을 요구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돌맞는 분위기가 돼버렸더라고요. 시월드, CME, 시자 돌림이라며 시댁을 욕하는 말들이 흔히 쓰이는 한국에서 정신 똑바로 박힌 여자 찾기 힘들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교제해본 한국 여성들의 남성과 시댁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피해의식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20대 시절 그래도 괜찮았다고 생각들었던 친구들은 다 시집갔던데 제 나이 또래에서 싱글로 남아있는 여성들이야. 멀쩡한 분들이 있겠죠. 그 주변 친구들이 네 생각이 잘못된 거라고 오염시키더라고요. 썩은 귤 상자에서 깨끗한 귤을 찾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국결의 장점인 것이지요. 이야, 썩은 귤 상자 비유를 하네. 한국 여자를 너무 그렇지 않냐? 근데 썩은 귤 상자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솔직히 도태남으로밖에 안 보인다. 베트남 여자랑 결혼한 게 뭐가 자랑이라고. 적어도 일본, 독일, 영국, 미국, 캐나다 같이 잘 사는 나라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베트남, 필리핀 이러면 솔직히 편견 안 가지기 어렵지. 올해 연애해도 사귀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한국 여자들 폐악질 심한 거 맞긴 하지만 말이야. 나도 사실 이 생각이 든다. 능력 없으니까 베트남, 필리핀 분들 만나는 것 같다. 이 영상이 2년만 빨리 업로드 되었더라면 3년 지나면 이제 재산 반갈죽 되시겠네요. 재산 반갈죽이라는 게 이제 남자랑 여자랑 결혼했다가 이제 이혼할 때
같이 살고 나서부터의 그 시점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는 게 그 법적으로 또 그런 거잖아. 야. 아직 3년이 안 되었으면 희망은 있습니다. 이혼 생각보다 엄청 힘든 싸움이에요. 시간, 비용, 멘탈 다 털려요. 당장 내일 이혼 전문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명심하세요. 뭐가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겠다. 아니 근데 그 꼭 이제 동남아 여자가 막 동남아 여자가 이쁜 사람들도 있지 않나? 응. 내가 그거 봤는데 태국 여자였나? 태국 필리핀 필리핀 태국 또 어딨지? 아 베트남 고부열전 이거 베트남 설리 이 사람은 진짜 결혼 잘했더라. 이 남편이고 이 아저씨가 남편이고 여권 좀 챙겨올게. 여기 나온다. 움짤 버전으로 베트남 며느리. 아 이거 카페에다 퍼올라 그랬는데 이게 파일이 퍼와지지 않는 파일이더만. 사진보다 낫지 그지? 애기도 이쁘게 생겼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필리핀, 태국, 베트남 하면 이제 동남아, 그리고 되게 우리나라 동양인들보다 좀 더 까만 피부랑 약간 이제 구강 살짝 돌출되고 약간 그런 외모를 많이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좀 케바케인 것 같아. 우리나라도 뭐 이쁜 사람 있고 못생긴 사람 있고 잘생긴 사람 있고 못생긴 사람 있듯이, 그 나라에 대한 어떤 편견이지. 사실 뭐 진짜 자연인데 이 정도 외모면 진짜 이쁘신 거잖아. 근데 장모가 40살이야. 장모가 39. 40살 이래. 좀 그건 좀 아니 겁나 많이 올라오더라고. 뭐 유튜브도 그러고. 뭐 내가 왜 나한테 그런 알고리즘을 왜 주지? 나만 뜸? 저런 거? 나이 때문에 그런가? 맞아. 근데 나는 롤 관련 무슨 그런 거, 롤 같은 건 하나도 안 떠. 그런 거 뜨는 족족 그냥 관심 없어 누르다 보니까 그런 영상 아예 안 뜸. 그러니까 내가 워낙 이거저거 막 많이 봐서 유튜브를, 그런 것 중에 하나 걸려가지고 계속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됐나 보다. 픽업 아티스트를 난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여자 헌팅하고 여자 번호 따고 이런 거 보고 대리만족하는 인간이 어딨어. 픽업 아티스트 영상이라는 게 뭐 여자 번호 따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걸 내가 왜 봐? 할 짓거리 없이. 나는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거 자체를 병적으로 막 두려워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것처럼 불편한 게 없는데. 근데 다시 생각해도 38인데 나 38 아닌데요? 37인데요? 예, 37이나 8이나 예, 마음대로 해. 누구는 나보고 42살이라 그러더라. 미친 새끼들. 예, 만으로는 35이죠 하는 짓은 20대 초반이라고? 아까 베트남 찾아 저기 엄마 그 사람 나이는 40살인데
나랑 나이 차이 세네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근데 저 사람은 엄청 고생을 했잖아. 딱 봐도 이빨도 존나 갈렸더만. 이빨 사이사이 많이 벌어져 있는 거 보니까 고생 뒤지게 한 것 같더만. 그걸 유심히 봤어. 아니, 이빨이 많이 벌어져 있더라고. 탈모는요,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찾아와요. 그나마 제가 다행인 거는 앞부터 이렇게 베지터처럼 3자 탈모로 이렇게 벗겨지는 타입이 아니라 안쪽에서 이렇게 털리는 그런 타입이라서 그나마 메꿔지는 게 가능한 거지.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렇게 이런 데 슬슬 털려요. 전 여기는 빼곡해요, 보면은. 예, 이런 데 다 빼곡해. 시상식? 무슨 시상식? 아프리카 시상식? 가겠냐 내가? 뭐 했다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거길 나가? 올 한 해 동안 난 그냥 개인 방송에 충실한 거밖에 없는데, 그게 뭐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잘못할 건 없지.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 그 자체의 행위가 어쨌건 내 스스로 뭐 열심히 살았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뭐 그런 시상식 같은 걸 안 나가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화제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예전에 비해서 좀 떨어진 것 같긴 해. 불과 3-4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 시상식 하면은 꽤나 약간 권위 있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화제성이 있었거든. 근데 확실히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 시청자 자체도 많이 빠지니까. 나는 사실은 뭐 시상식 이런 그 개념이 있는 플랫폼이 아프리카가 유일무이하니까 그런 어워드 자체를 만든 것도 아프리카가 유일무이하니까 참 좋은 플랫폼인 것 같긴 한데 좀 유입을 고민해야 돼.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구글 홈 앱에서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유입을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근데 사실 요즘 뭐 OTT나 뭐다 볼 것도 존나 많아졌고 유튜브도 볼 거 천지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시간 내서 이 사람의 생방송을 봐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그래서 유입이 많이 줄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난 들어. 뭐 솔직히 인식 때문에 아프리카 안 본다 그거는 말도 안 돼. 뭐 인식 때문에 야동 안 봐? 그런 거 아니잖아. 내가 이런 플랫폼을 보고 내가 이런 뭐 내가 팝콘TV를 본다 한들 내가 포노브를 본다 한들 그 내가 필요로 해서 보는 건데 주위 시선 주변 시선 그렇게까지 신경 써가면서 막 연예인처럼 사는 일반인들 있을까? 그냥 보면 보는 거잖아. 주위에서 뭘 보건 그게 뭔 상관이야. 주위에서 누구 본다 그래서 막 야 너 이런 거 좀 보지 마 하는 사람이 솔직히 있냐? 나 없는 것 같던데. 뭐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 진짜요?
어, 나도 시간 나면 봐야겠다. 이 정도지 않나 보통? 어, 나는 그러거든. 어, 나도 내 주변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유튜브 뭐 누굴 봐 그러면 어 뭐야 이 사람 뭔데? 존나 웃기네. 뭐야 이게? 누군데? 아 진짜? 어, 나도 그럼 시간 나면 봐야겠다. 이 정도 반응이지 않나? 어. 아니 솔직히 뭐 내가 필요로 위해서 보는 건데 주변의 시선 막 의식해 가면서 막 보는 거 자체를 숨기는 거 자체가 좀 이상한 게 아닌가? 야동도 아니고 야동이야 대놓고 안 보지만 그래도 다들 보긴 보잖아. 그리고 뭐 얘기는 할 거 아니야 야동 본다고. 아니 누가 나한테 질문을 해. 야동 보세요? 본다고 하지 않나 보통? 이제는 좀 솔직한 세상이고 시대고 한데 어 야동을 본다고? 어우 더러워. 아 씨발 어 역겨워. 어우 야만인 막 이래?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뭐든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시대인데 굳이 다른 사람 눈치 봐가면서 뭐 나는 이거 안 본다 하면서 막 숨기고 막 그렇게 할 저기가 있을까 싶은데 나는 주변에서도 그런 거 본다 그래서 아니 무슨 뭐 사람 막 썰어 죽이는 스너프 필름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재밌어서 보겠다는 건데 안 보면 안 돼요 이지으란다 치고 그게 뭐? 내가 좋아하는 내 취미 내가 갖겠다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안 한다니까 그거는 다 사람들이 이제 장난치는 거지 뭐 내가 이거 본다 그래서 그거 보는 거 자체를 막 말리거나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주변에 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더라도 속으로 하지 않나? 어 여자친구는 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가 이제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 아 그 여자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아 그래 뭐 그냥 남캠을 본다고 쳐 그게 기분 나빠? 보지 말라고 막 말려? 그게 존나 한남자짓 아니야? 내가 여자친구가 있어. 내 여자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남캠을 봐. 뭐 재밌다고 깔깔거려. 그럼 뭐 봐? 이렇게 물어보고. 재밌냐 그거? 그래?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지 그거 가지고. 야 씨발 그런 거 왜 보는데? 끄라. 개새끼야. 이러나요? 안 하잖아 솔직히. 아 연인관계 이거 본다고 해서 야 보지마. 왜 봐 그걸. 이래? 나는 기분 1도 안 나쁠 것 같은데 남캠 본다 그래서 아니 내가 쿨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여자친구가 뭘 보건 뭔 상관이요 아니 맞잖아 여자친구가 봐서는 안 될 거는 나는 남캠이 아니라 막 그런 거 페미 영상 그런 거만 아니면 나는 뭐 뭘 보고 뭔 상관인가 싶어. 부배를 보는 여자친구? 실제로 있었어. 부배를 보고 엄청 깔깔깔깔 웃는 거야. 침대에서 막 방송 끝나고 이제 갔더니 침대에서 막 뭘 보고 엄청 웃어. 그래서 야 뭐 하냐? 뭐 보냐 했더니 부배를 보고 웃는 거야. 어? 그러면 안 돼요 띡! 막 이러면서 장난 그 부배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야 여자친구가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가 어
어허 나쁜 말 그러면 안 돼요. 이히 뭐 어떻게 하더라? 맞아요. 어허 이상했어요. 어 그 막 그거 한창 유행일 때 그게 이제 막 페북이던 어디던 그 당시 페북 시절이었어. 인스타그램 안 하던 시절 페북 시절이었어. 한 10년 됐을 거야. 어 그때 이제 그런 부배 영상을 보고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가 아 10년까지는 안 되고 한 7, 8년? 어 그 당시 부배 영상을 보고 막 여자친구가 막 따라하고 있는 거야. 따라하고 막 재밌어 하더라고. 그거 보는 게 그냥 재밌냐? 나도 같이 봤어. 어. 그 오빠 이 사람 알아? 어 알지. 부배 형님이잖아. 그래서 아 그래? 뭐 이 사람을 방송해봤어? 그러니까 내가 방송은 하는 건 아는데 내 방송을 챙겨보지는 않는 그런 여자친구를 만났던 거지 그 당시에. 그래서 내 방송 내가 방송하는 사람인 건 알지만 내가 방송하는 거에 딱히 관심 없는 여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지. 나보다 부배에도 관심이 많았던 거지.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는. 그래서 계속 물어보지. 같이 방송해보면 안 돼? 어. 전화통화 한번 해보면 안 돼? 옆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계속.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예전에 부배 형님 방송 이렇게 탐방 갔을 때. 신하인, 치부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막 서울의 달 불러주고 그거 영상을 이제 보여줬지. 그랬더니 오 대박 하면서 부배 영상 그니까 부배랑 어찌됐건 탐방이긴 하지만 부배랑 콜라보하고 그 부배랑 말을 섞는 내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하더라고.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가. 그런 근데 그래도 나는 별로 꼴받지 않았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이 있듯이 어. 아, 에어컨 좀 꺼주라. 아. 형님 오늘 가문의 영광 개봉하는데 보실 건가요? 가문의 영광은 좀 작품성이랑 거리가 많이 먼 영화 아닌가요? 예, 가문의 영광 그걸 아직도 해요? 돈이 남아 더 나고 아 추석이지. 그러면은 개봉할 만하네. 어. 근데 형 그때 여자친구가 김윤호나 남순이 보면서 와 왜 이렇게 잘생겼어 하면 질투 나지 않음? 아니 잘생긴 사람 보고 뭐 잘생겼다고 얘기하고 아니 심지어 내가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는 뭐 K영상 보면서 존나 섹시하다 그러면서 막 뭐 그런 적 있었어. 근데 날 열받으라고 한 얘기 아니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그거 가지고 열받으면은 안 될 것 같았어. 괜히 그런 거 보고 막 열받고 그러면은 뭔가 좀 하남자처럼 보일까봐. 어 근데 뭐 크게 거슬리진 않던데. 뭐 그냥 그런 것들이 잘생긴 사람 좋아하고 아니 차은우 좋아하고 뭐 남자는 여자 아이돌 뭐 장원영 좋아하고 카리나 좋아하고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여자친구가 있다 그래서 뭐 씨발 그런 거 가지고 어 뭐 질투하고 그런 거는 이제 한 이제 고등학생 애들이나 할 법한 행동 아니야? 어 실제로는 자기랑 이어질 만한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사람 보고 열광하고 좋아하는 거는 그냥 연예인 보고 좋아하는 거랑 똑같다고 난 생각을 해. 그래서 뭐 남캠 보고 이런 게 뭔 상관이야. 어 그거랑 그거랑은 다르지. 예. 아, 아. 아니 난 애초에 질투를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 사실. 내가 쿨한 척 하는 게 아니라 난 솔직히 링크스 이수랑 콘서트에서 노래 부른 거 보셨나요? 어 봤어 봤어. 아니 난 사실 여자친구가 바람피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걸렸는데 난 크게 화가 안 났어. 어 난 사실 내가 질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좀 또라이인가 봐. 어.
태어나서 여자 쪽에서 바람을 펴본 게 딱 한 번 있었거든. 근데 그게 이제 헬스 하는 그 헬스 트레이너랑 바람이 난 거야. 그 헬스 카운터를 보고 있었고 걔는 집에 이제 동거를 했었는데 어린 나이에 집에 안 들어오길래 뭔가 좀 촉이 이상해갖고 쎄해가지고 잠깐 밖에 나갔지. 나갔는데 집 앞에 못 보던 승용차가 한 대 세워져 있는 거야. 내려가니까 라이트를 가지고 확 끄대. 이상해갖고 가까이 다가갔지. 근데 갔더니 그 후다닥 이렇게 차가 들썩이면서 뭔가를 봤어. 보지 말아야 될 걸 봤지. 안에 그 불 같은 거는 되게 조명이 좀 약간 희미하게 있었는데 봤지. 종아리 허벅지 이런 게 나오는 거 봤어. 그래가지고 불이 막 라이트가 확 꺼지고 하길래 뭔가 촉이 이상해갖고 가까이 가가지고 봤지. 창문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친구더라고. 여자친구 그 팔에 이렇게 염주 같은 그런 팔찌 같은 게 있었는데 딱 그게 보였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그러고 집으로 이제 올라갔지. 갔는데 이제 오빠 하고 부르는 거야. 차 딱 그 문 닫히는 소리 들리고 그래서 막 뛰어오길래 그 얘기했어. 아니야 아니야 하던 거 맞아 해. 하던 거 맞아 해. 그냥 그러고 올라갔었어. 근데 나는 화가 안 났어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내가 쿨한 척 하는 하고 이해심이 많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거 같아. 나는 상대방이 바람 핀 거에 대해서 막 화가 막 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애초에. 하던 거 맞아야 하고 그냥 그러고 올라왔어. 그러고 이제 뭐 바로 쫓아서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막 이제 앉혀놓고 막 날 보고 이제 막 설명을 하는데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알았어.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했다가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분위기가 너무 좀 냉랭하고 나도 뭔가 마무리를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헤어지자.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 헤어지는 게 맞지. 뭐 여기서 뭐 더 걔도 이제 사실은 할 말이 없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냥 뭐 처음에는 붙잡았는데 그냥 너무나도 현실적인 얘기를 했지 내가. 어제 그런 모습을 안 들켰어야지. 그런 걸 내가 봤는데 어떻게 너랑 같이 있을 수 있겠냐.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냥 이쯤에서 그만하고 서로 각자 짐 챙겨서 그렇게 저기 좀 정리를 하자 얘기를 했지. 싫어 맞아. 내가 다 겪은 얘기고. 그러니까 난 애초에 뭔가 바람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저기가 없더라고. 화가 별로 안 나. 아니 방송 안 할 때지. 내가 이런 그 이 얘기는 아주 옛날이야. 군대 가기 전이야. 존나 옛날임. 아니 생각을 해봐. 새로 알바를 구한다 그래가지고 그 헬스 장에서 일하기로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헬스장에서 일하기로 하고 이제 출근하고 그랬는데 거기 거진 한 달째 다 채웠는데 뭐 어? 뭔가 촉이 이상해가지고 잠깐 담배 피러 집 앞에 나갔는데 그 승용차에서 그런 꼬라지를 내가 봤어. 아니 그런 거를 목격을 했는데 어떻게 계속 만나? 그럼 만나는 게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주업해거나 쌍욕을 받거나 야이개 같은 년아 이 걸레 같은 년 하면서 막 별의별 욕을 해도 달라질 게 없잖아. 의미가 없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차라리 안 들켰으면 몰라. 그 일한 지한 달째 가까이 돼 가는데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고 어떤 날은 회식해 갖고 뭐술 냄새 나고 그러고 되게 늦게 새벽에 막 한두 시쯤에 들어오고 퇴근 시간이 9시 반인데 회식 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나 이제 집에만 그러고 있었는데 뭐술 먹고 온 날도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의심이 되는 거지 이제 집에 조금 늦었거나 회식 갔다 온 날이거나 얘가 첫날부터 그 헬스 트레이너랑 그렇게 바람이 났을지 어쨌을지 뭐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근데 이제 그런 모든 상황들이 이제 결국은 내 기억 속에 어떤 그 잔재? 파편처럼 남아있다 보니까 계속 걔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거고 그 기억 때문에 계속 고통스러울 텐데 이거를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씨발 뭐 승용차 그 덩치도 울그락불그락하고 키도 크고 막 그런데 그 헬스 트레이너한테 가갖고 야이 씹새끼야 이 개새끼가 씨발 이렇게 하면서 걔랑 싸워? 그것도 이상한 거야.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난 거지.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야. 그렇지 않아? 그냥 나는 좀 극도로 좀 그런 상황에서 이성적이었다는 거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 솔직히 20대 초반이면 존나 혈기왕성할 때고, 혈기왕성할 때고, 그때 나도 이렇게 뚱뚱하지도 않았었는데. 그래도 뭔가 그런 화나는 것보다도 이성이 더 앞섰던 거지, 사실 그 당시에는. 그뭐 헬스 트레이너라서 쫄고 뭐 이런 걸다 떠나갖고, 이미 뭐, 그 안에서 할거다 했겠지만, 뭔 얘기하다 이런 얘기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뭔가 나는 그런 걸로 화가 잘안 난다. 바람 피는 걸로 화가 안 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쿨한 척 항상 뭔가 이런 얘기할 때 쿨한 척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이랬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뭔가 국결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까지 온것 같은데. 질투가 많을 것 같은데 뻥친다.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질투도 잘안 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무심하다고 느낄 정도야. 처음에는 잘못 느끼는데 좀 사귀고 나서 그런 얘기 많이 듣지. 항상 사귀면 지적받는 게 연락 문제. 그거지, 연락. 맞아. 질투 왜안 해? 그런 얘기 많이 듣지.
그래서 질투하는 척을 했더니 이게 지 작전이 성공한 줄 알고 먹히는 줄 알고 계속 그 질투심을 이끌어내려고 발악을 떨길래 이렇게 피곤하더라. 질투하는 척 해봤어요? 질투 안 한다고 잔소리하길래 질투하는 척을 했더니 씨발 적당히가 아니라 계속 하더라고. 그러니까 미치겠더라고. 그게 더 힘들어. 결론은 뭐냐면 내가 좀 비정상적인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캠 본다고 질투 안 하고 바람 핀다고 질투 안 하고 남자 친구가 있는 거 질투 안 하고 근데 그거는 싫지. 뭐 사귀는 사이에 이성이 아닌 동성이 아닌 이성 친구랑 뭐 밥을 먹는다 뭐 그러니까 나랑 있지 않는 시간에 뭐 이성인 친구랑 뭘 한다 이거는 싫어하지. 그거는 싫어하지. 술이 됐건 밥이 됐건 뭐 그냥 몇 년 사이건 하지 말라 그러지.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옛날에 그 바람 폈던 걸 목격한 것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지. 예. 그지. 이건 좀 이해가지. 아니 생각해봐.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러고 이제 완전 정신이 나가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그냥 돌아서 이렇게 걸어서 뚜벅뚜벅 걷는데 하던 거 마저 해 라고 했을 정도의 그냥 그런 트라우마면은 이게 몇 년이 가겠어요. 예. 이성인 친구랑 뭐 하는 거는 만나서 뭐 밥 먹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지. 근데 이제 뭐 여자 두 명 남자 뭐 한 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쇼핑한다 뭐 한다 그러면은 뭐 연락만 그냥 제때제때 뭐 하고 집에 잘 갔다 오늘 이랬다 저랬다 그냥 그 정도만 해주면은 뭐 크게 뭐라고 안 하는 듯. 이성이 섞여 있으면 그러니까 동성이 섞여 있으면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이성인 친구랑 뭐 쇼핑을 한다거나 밥을 먹는다거나 그건 좀 용납이 안 되는 것 같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많은 실수를 저질러 왔지만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여자를 패지 않았다는 게 그 칭호가 그래도 내 스스로 붙어 있다는 게 진짜 다행인 것 같아. 나 여자를 패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여자는 나보다 체구가 작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기에는 키 되게 작아 보이겠지만 81에다가 몸무게도 지금 107kg야 그럼 꽤나 거구야. 덩치도 커. 아무튼 덩어리야. 그냥 뒷모습만 봐도 핫도그 같아. 근데 내가 키 160대 초중반의 여자를 뭐 싸대기를 갈겼거나 대가리를 후려쳤거나 주먹으로 그냥 뭐 이런 데 한 대 후려 갈겼거나 그렇게 했어봐. 어디가 다치지 않았을까? 그치? 그니까 때린다면은 그렇지 않아? 난 태어나서 한 번도 여자 때려본 적 없음. 다칠까봐. 그니까 이게 아니 뭐 마음속으로는 내가 씨발 무슨 저 뭐 부처님도 아니고 내가 아니
속으론 막 조합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 근데 그걸 행동으로 실천하진 않았지. 다칠까봐. 그러니까 아는 동생 중에 여자친구 존나 조합해던 애가 있었는데 술 먹으면서 이제 물어봤지. 왜 그렇게 패냐고, 안 무섭냐고. 저 딱 봐도 이마에 멍들고 저거 보니까 네가 한 건데 또 팼냐고. 형님, 저도 안 그러고 싶었는데요, 한번 조합해보니까요 이게 손맛이 다릅니다. 손맛이 진짜 술 먹으면서 삼겹살집에서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때리는 것도 중독이라는 거야. 뭐 우스갯소리로 했는지 뭐 진짜로 찐으로 했는지 모르지. 근데 둘이 진짜 지금도 아마 사귀고 있을걸? 둘이 진짜 오래 사귀더라. 그렇게 조합하고 처맞고 하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폭력에 중독되나 봐.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게 나로서는 도저히 비정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어찌됐건. 제가 그러니까 오늘 좀 뭔가 노가리를 너무 많이 깠네요. 패지 않은 자 칭호 멋졌다고. 근데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은 패지 않는 게, 내가 손찌검을 안 하는 게 저를 보호하는 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패면은 그 팬 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고달파져. 내 인생이 하드 모드가 돼. 그거에 대한 무서움이 있어서 뭐 말로는 야 이 씨발년아, 이 개같으년아, 이 족같으년아 해도 주먹으로는 못 때릴 것 같아. 왜냐면 그거를 때리는 거 자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보면 그 거는 거잖아. 욕은 많이 했어요. 욕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좀 가까워지고 나면 야 이 씨발년아 이런 게 많아요. 솔직히 미친년아 한 적 많고, 야 이 개 같은 년아 한 적도 많고, 이 완전 또라이 같은 년이네 이런 얘기 한 적 많고요. 예. 근데 많이 보셨잖아요.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내가 여자한테 욕하는 거, 이런 씨발년을 봤나 뭐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미친년이네 이거,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예. 욕은 했어도 때리진 않았다. 여자한테 맞아본 적은 있냐? 맞아본 적도 없죠. 예, 여자 입장에서도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얘를 때리면은 얘가 나한테 반격하면 그게 많이 아프겠다. 내가 때리는 이 물리의 힘과 내가 역으로 이 남자한테 맞는 이 물리의 힘이 더 크지 않을까? 적게는 4배, 크게는 10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안 때리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아직 맞은 적이 없는 거는 그런 이유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너무 화가 나니까 패고 싶어갖고 진짜 죽탱이를 날리건 싸대기를 후려갈기건 때릴 텐데, 만약에 내가 얘를 때렸는데 얘도 이성을 잃어갖고 나를 좁히면 난 뒤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나를 때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형 풍자 형님한테 좆발린다 인정이라는데, 풍자님은 이제 그 제가 실제로 이렇게 카페에 앉아 계신 모습을 뵀었는데 덩치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예, 화면에 잡혔을 때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지 키도 생각보다 작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약간 남자로 치면 허각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뭔 느낌인지 알겠지? 아, 키가 170mm세요? 그러니까 나랑 10cm 차이 나잖아.